네,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사관왕 차지했습니다. LA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에서 지켜본 KBS 홍서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할리우드입니다. 네. 예, 아유, 할리우드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현장에서 수상하는 장면 지켜보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어떤 것 꼽으실까요? 네, 지켜본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역사였고 인상 깊었습니다. 작품상 발표 순간 감동, 또 네. 봉준호 감독의 지치있는 수상소감, 방송 보셨던 분들과 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늘 뭉클한 장면을 추가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장이 돌비극장으로 올라가는 그 레드카펫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양옆 기둥에 보면은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 제목들이 연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타이타닉, 늑대와 춤을, 이런 영화들인데요. 예. 오늘 기생충의 이름이 2020년도에 추가돼 적혔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봉준호 감독의 작품상 소감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기생충 개봉 후 봉준호 감독이 한 500번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유독 자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외국어 자막 영화.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 영화가 아니니까 한 수 아래로 보는 시각입니다. 네. 또 봉 감독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아카데미를 로컬 영화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골든글로브 때는 1인치 자막에 장벽을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영화 즐길 수 있다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장벽 이야기를 다시 물어봤거든요. 예, 예.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아, 장벽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드디어 우리 영화가 영화로 당당히 인정받았구나, 주류로 인정받았구나라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제 장면 가운데 봉준호 감독이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뭐 최고의 명장면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혹시 그 네. 이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뭐 화답 내용이라든가 뭐 언급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감독들끼리는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는데요. 네. 또 영화제에서 오다가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혹은 또 손짓으로 인사를 합니다. 예, 어제 방송을 잘 보셨으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두 손을 모아 화답을 하면서 이제 감사를 표했고요. 네. 또 백스테이지 인터뷰 때도 본 감독이 추가로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을 좋아하는데 감독상을 이렇게 못 받다 보니까 왜 못 받으시라고 했다가 디파지드로 받을 때 환호했다. 같이 노미네이트 된 것만 으로도 영광이었다 이렇게 추가로 말을 했습니다. 예, 시상식 이후에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거기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기자회견 때는 모두 12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정 관계상 참석 못한 이정은 씨를 제외하고는 주요 배우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여서 봉 감독에게 질문이 집중됐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우리 영화사 10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현장에 홍서우 기자가 있었는데 직접 있었던 소감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살짝 그 송강호 조효정 씨 그 수상 소감을 말할까 하는데요. 조효정 씨 어제 생일이었다는데 배우로서는 정말 최고의 생일이 아니었나 했다. 또 송강호 씨는 오늘이 생일인데 음력이긴 하지만 또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101년 한국 영화 101년 사상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순간 경험하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다시 이 순간이 올까? 추가를 하고 싶었던 질문이 지금 이 순간이 감독님의 화양연화인가라는 거였는데 아마 봉 감독 차기 작품에 대한 그 영어 작품 하나, 한국어 작품 하나에 대한 그 후보를 밝혔고요. 네. 더 많은 영화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순간 그만큼의 감동은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취재한 홍서국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It goes to Bong Joon-ho.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Bong Joon-ho. Parasite.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포린 랭귀지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예,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예,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네,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제인 폰다가 발표를 했고요. 참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고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KBS의 영화 전문 송형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화 전문 기자의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뭐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좀 전에 그 마틴 스콜세지 언급한 장면 이제 들으셨잖아요. 예. 그때 그 기라성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기립 박수를 치는. 저도 굉장히 눈물겹게 예, 바라봤었고요. 예. 좀 전에 그 텍사스 전기톱 언급한 부분도 들으셨는데 이게 감독상은 본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배려심 깊게 요거 다섯 개로 나누겠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 것도 굉장히 본 감독의 면모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공포영화잖아요. 네. 1974년작인데 그 미국의 베트남전을 조롱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도 예. 본 감독의 면모가 좀 은연중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 송영국 기자가 지난해 5월에 깐느 영화제에도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참 대단한 그 취재를 하고 오신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 깐을 넘어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받았어요. 네. 특히 각본상과 감독상, 작품상은 남녀 주연상 말고는 거의 다 빅5 중에 셋을 휩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아카데미가 미국 국내 영화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명칭이 바뀐 국제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이 따로 있는 이유도 미국 국내 영화상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다는 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한국 영화사 101년뿐만 아니라 95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그리고 또 세계 영화사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왜 이걸 인정을 해줬을까요? 최근에 아카데미가 최근 몇 해 사이에 이렇게 오스카 소 화이트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 중심이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해마다 아카데미 회원들 한 800명 정도를 추가로 위촉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한 8,400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비중이 점점 유색인종, 뭐 다른 국적의 국민들, 우리 한국인 아카데미 회원도 영화인들 한 40명 정도 포함돼 있거든요. 네. 뭐 여성이라든지 다양성을 굉장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선정 방식이 좀 바뀌어지고 있고 그것과 지금 기생충의 완성도가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네.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기생충과 맞아 떨어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필 기생충일까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영화 기생충을 보면 뭐 봉태일이라는 별명답게 여러 가지 뭐 대사, 화면 구성, 음악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이 봉준호 감독이 세계 곳곳에서 이 호응을 많이 받으니까 본인도 네. 조금 놀라면서 자본주의라는 나라에 사는 그런 세계 시민들이 영화 얘기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 것처럼 이렇게 영화의 핵심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실체를 좀 파고드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만나보시겠어요? I'm deadly serious.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요게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부분이 믿음의 벨트라는 별칭의 장면인데 소영욱 기자가 꼽는 최고의 명장면이었다면서요? 이해합니다.
아, 예, 좀 아이고, 음악이 좋아서 명장면을 꼽았고요. 예. 그 명장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좀 많은 장면이 떠오르긴 하지만 네. 이 수직 부감 쇼트,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쇼트들이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홍준호 감독의 영화들에서 그런 영화, 그런 장면들은 되게 웃기고도 슬픈 장면들이 그런 앵글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번 네. 장면,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수직 부감 쇼트가 굉장히 좀 슬프게 더 애처롭게 표현되는 장면들에서 그런 앵글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강호 배우가 테이블 밑에 숨어 있는데 위에서 배우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준다든지 아. 예, 그 동네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 뗏목 같은 것을 타고 이제 주민들이 피하는 장면에서도 수직 구로 내려다보는 장면이라든지 그중에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압권이었던 장면은 이 송강호 배우가 이 종강부에 좀 끔찍한 일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몸을 피하면서 계단 밑으로 내려갈 때 수직 역시 수직 부감으로 이 배우를 따라가는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 인물은 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는 것으로 이제 가버리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도 수직 부감 쇼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그 인물을 굉장히 해석을 작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네.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슬픈 감정을 밀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좀 명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네네. 이 영화가 슬픈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찡하고 막 가슴이 아프지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장치가 그런 효과를 좀 불러올 네. 수 있겠다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인물이 처한 처지하고 이 카메라 앵글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그 예. 효과가 더 이제 증폭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각본상에 감독상에 작품상까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배우들이 이제 네. 좀 함께 이렇게 뭔가 수상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좀 기대까지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봉 감독이 이제 뭐 스토리보드를 완벽에 가깝게 그려가지고 촬영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게 영화로 구현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구현되는 배우의 입꼬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뭐 눈썹이 어느 정도 치켜 올라가는지 뭐 목소리 톤이 어느 정도에 맞춰지는 데에 따라서 관객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그 배우들이 앙상블 조화를 이루면서 잘 구현해냈고 이번에 그래서 칸 영화제 때 이제 시상식 직후에 이제 이 관계자들끼리 뒤풀이 하는데 네.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이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송강호 배우가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였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황금종려상하고 안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배우와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출세작인 살인의 추억에서부터 많은 작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의 연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기생충의 연기와 살인의 추억의 연기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풍성한 연기력을 지닐 수 있는지 실감을 하실 수 있는데 기생충에서는 이 기택이라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적응의 달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자는 세상에 맞춰가야 살아야 돼요. 힘이 네. 있는 자는 세상이 자신한테 맞춰주죠. 그래서 그런 대조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데 이 기택이라는 인물은 뭐 피자 상자 접는 것도 금세 배워서 익혀야 되고 네. 벤츠 사용법도 금세 배워서 익혀야 되고 세상에 자신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연체동물처럼 느물느물한 네. 그런 연기를 보여주죠. 반면에 살인의 추억에서는 영화 자체가 이 압력밥솥 같은 영화거든요. 네. 뭔가 숨어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살인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우리 현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가 응축돼 있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지 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가 이 영화이기 때문에 송강호 네. 배우의 연기 역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편의 영화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네. 이 배우의 연기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실감할 수가 있죠. 예.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 같았어요. 어제 하루는. 그렇습니다. 예. 당분간은 네. 이 감독을 좀 계속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KBS 영화 전문 송영국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